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 입구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대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고고! 혹시 어디 학교 다니실까요? 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몇 학년이신가요? 저 3학년. 3학년이시구나. 네네. 아, 학과가 어떻게 되실까요? 불어불문학과 다니고 있어요. 본슐.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그냥 프랑스 소설책을 좀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오, 네. 진짜로 프랑스어를 좋아해서 이 학과로 오시게 된 거구나. 그렇죠? 그럼 진로 같은 거는 좀 어디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확정은 안 해놨는데, 네. 그냥 대학원 가서 공부를 더 해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아니면 각종 그 시험이나 고시를 한번 생각 중이기도 해요. 그럼 같은 과 선배들을 봤을 때 좀 어디 쪽으로 많이 가시던가요, 진로를? 대학원으로 가신 선배도 많았고 아니면 프랑스 관련된 기업으로 가시려는 선배도 많았고 아니면 로스쿨이나 아니면 행지 이쪽으로 가신 선배들도 다양한. 많았어요. 그럼 혹시 구체적으로 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실까요? 구체적으로 가고 싶은 회사는 딱히 생각해두진 않고 그냥 만약에 취직을 하게 된다면 그냥 대기업 쪽을 희망하긴 합니다. 대기업 쪽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대기업 쪽으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은 아직 딱히 없습니다. 따로 없으시고요? 네, 그냥 따로 어학 자격증이나 그런 것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불어도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러면 좀 기대하는 희망 연봉이 있으실까요? 희망 연봉이요?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저도 8천 이상의 연봉을 받고 싶어서. 네. 좋습니다. 혹시 어디 학교 재학 중이실까요? 저 서울대학교 재학 중입니다. 서울대학교 몇 학년이신가요? 저 2학번 3학년 재학 중이에요. 3학년. 학과는 어떻게 되실까요? 저 치의학과 재학. 치과의사 되시는 거죠? 네. 그럼 진로는 치과의사로 가시는 건가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이과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이제 사람을 진료하고 이제 인술을 펼치고 싶어요. 어머. 와, 진짜 진심으로 이 치과 의사에 대한 꿈이 있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몇 살 때부터 꿈을 키우셨나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면 좀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또 뭐 다른 거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지금 학부 충실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학교를 학부를 졸업하고 또 어디 학교를 또 가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치의학 전문 대학원이 있어서 저희는 통합 과정이라서 예과 졸업 후 자동으로 치의학 전문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네. 그럼 몇 년 몇 년인가요? 저희 예과가 3년, 3년? 그리고 치의학 전문 대학원이 4년. 아, 그럼 이제 4년 남으신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시험까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치의학 전문 대학원 수료 이후에 이제 국시라고 해서 치과의사 시험에 응시해서 면허를 취득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기대하는 초봉은 어떻게 되실까요? 6천? 1억? 사이? 6천에서 1억 사이? 네. 좋습니다. 네, 혹시 어디 학교 지금 재학 중이신가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몇 학년이신가요? 1학년이요. 1학년, 2, 4학번이시구나. 네. 그럼 과는 어떻게 되실까요? 관현악과. 관현악과. 악기는 어떤 거 하시나요? 비올라. 비올라 하세요? 네. 와. 그러면 이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악기를 쭉 그냥 비올라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보통은 바이올린을 많이 하는데 비올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중간에 저도 바꾼 거긴 해요. 네. 바이올린으로 시작했다가. 네. 그럼 좀 진로는 어디 쪽으로 좀 가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대학원 다 하고 교수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좀 희망하는 이제 교수가 됐을 때를 생각했을 때 희망하는 연봉이 있으실까요? 그래도 연봉 억 정도? 억대 받고 싶다. 네. 좋습니다. 혹시 학교 어디 다니시나요? 저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요? 네. 혹시 몇 학년이실까요? 이제 3학년. 3학년이요? 네. 그럼 학과는 어떻게 되실까요? 저 의료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의료학과? 네.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옷에 좀 관심이 있고 그래도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거나 마케팅적인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고 싶으신 진로가 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지금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아서 여러 가지 복수전공 같은 걸 하면서 조금 더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지도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아마 그래도 인턴 같은 거를 들어간다면 삼성물산이나 약간 신세계 같은 데를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그 신세계나 뭐 이런 삼성물산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것도 준비하시고 있으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직은 딱히 준비하고 있는 건 없고
일단 저도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확실히 짠 뒤에 일단 실행에 옮기려고 지금 아직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기대하는 희망 연봉이 있으실까요? 희망 연봉이요? 초봉은 아마 일단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어디 학교 다니시나요? 아, 서울대학교요. 서울대학교요? 혹시 몇 학년이실까요? 아, 지금 1학년이에요. 그러면 학과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식물생산과학부. 식물생산과학부요? 네. 오,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아, 그냥 일단 점수 맞춰 오긴 했어요. 점수 맞춰서? 네. 혹시 그러면은 좀 어떤 진로로 가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 그 복수전공 같은 거 해가지고 공대 쪽? 그래서 그냥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반도체라고 하면은 좀 희망하는 회사는 좀 뻔할 것 같긴 한데. 아, 네. 어디일까요? 삼전 한익 그런 데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대하는 초봉이나 희망하는 연봉 있으실까요? 잘 모르긴 해요. 근데 그래도 한 5-6천? 5-6천은 받고 싶다. 네, 혹시 지금 어디 학교 다니시나요? 지금 서울대학교 다니고 서울대학교요? 있습니다. 네. 몇 학년이신가요? 3학년이에요. 3학년. 그러면 학과는 어떻게 되실까요? 동물생명과학. 아,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생명과학도 재미가 있었고, 생명과학을 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과를 가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좀 어디 쪽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저도 선배들처럼 제약이나 네. 바이오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실까요? 아직 그것까지는 결정을 안 해보셨구나. 그럼 좀 기대하는 초봉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어디 학교 재학 중이실까요?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재학 중. 대학원이요? 대학원 몇 학년이실까요? 저 2년차. 2년차요? 네. 그럼 전공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 재료공학. 재료공학과요? 네. 이 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죠? 성적 맞춰서 가긴 했는데. 네, 성적 맞춰서 지났습니다. 성적 맞춰서. 네. 그러면 좀 어느 쪽으로 좀 진로를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반도체 쪽으로 지금 반도체 연구를 쪽? 하고 있어서. 네. 졸업한 후에도 반도체 쪽으로 가긴. 그럼 구체적으로 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실까요? 저는 삼성전자에 가고 싶어요. 삼성전자? 네. 아, 그러면 좀 이 삼성전자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준비하는 거는 뭐 영어 점수나 이런 거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면 좀 희망하는 연봉, 초봉은 어떻게 되실까요? 연봉은 6천 정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어디 학교 다니고 계신가요? 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아, 경영학과이신가요? 네. 경영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폭이 넓은 과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하면 컨설팅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회계사를 준비할 수도 있고, 부동산까지도 준비할 수 있다고 해서 경영학과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몇 학년이신가요? 이제 2학년 됐어요. 2학년이요? 네. 그럼 진로는 좀 그 진로들 중에서 어디로 좀 가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컨설팅을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같은 과 선배들은 주로 어떤 진로로 가시나요? 학점이 좋으신 분들은 변호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양해요. 그러면 좀 희망하시는 연봉 이런 게 있으실까요? 연봉으로 말씀드리면 한 억단위? 억단위? 억단위로? 혹시 학교 어디 다니시나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다니시고, 학년은 몇 학년이실까요? 신입생 1학년. 2사 학번이시구나. 네. 그럼 학과는 어떻게 되실까요? 저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적성 검사를 했을 때 그쪽으로 되게 높게 나왔었고, 그것 때문에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적합한 것 같고, 유학도 생각이 있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학과도 괜찮은 것 같다 해가지고 결국 하게 됐어요. 진로는 좀 어디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마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농업 쪽이랑 관련된 학과다 보니까 거기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희망하는 연봉은 어떻게 되실까요? 5천 이상? 5천 이상이면 네. 좋겠다. 그럼 어디 학교 재학 중이실까요? 서울대 네, 재학 중입니다. 몇 학년이실까요? 대학원 5년차입니다. 학과가 어떻게 되실까요? 컴퓨터 쪽이에요. 컴퓨터공학. 네네. 그러면 진로는 좀 박사 이제 졸업하시고 나서는 어디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 아마 미국으로 뭐 포닥이나 이런 걸 가려고 하고 있고. 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최종 진로를 뭐 그 산업계보다 학계를 생각하고 있긴 해서. 기대하는 연봉은 또 어떻게 되실까요? 연봉이요? 네.
저는 미국에 살 생각을 하고 있어서 1억 정도. 네, 이렇게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더 다양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자플러스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